국제협회 개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견종 표준이 딱 정해져 가지고 체계적으로 번식이 시작된 시기가 한 몇 년도쯤이다. 또 이제 요게 고정이 돼서 어느 정도 아 진돗개들이 이제 고르게 태어난다 할때그 시기라는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내가 진도에 갔을 때, 예. 진도 박승만 군수님께서 자료를 주셨어요. 예. 딱 12장 사진이 주시는데, 75년도에 누가 길렀다. 아, 전능한 조합장님이 길렀던 개다. 그 당시에 5학년이었다. 그런 자료가 있더라고, 예. 반갑게. 그 12개의 사진을 우리 국회의원 책에 실었어요. 그런데 나는 욕하겠지만, 예. 우리나라에서 진돗개가 몇 프로가 순종이냐? 90%가 잡종이다. 그러면 네 것만 순종이냐? 그래! 그러는 거예요, 나는. 왜 그래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진돗개 발전을 위해서 의뢰해가지고 건국대학교, 전남대학교 피를 뽑아서 지금 현재 동영상이 우리가 수십 개가 있지만 우리 국견협회 5회, 6회, 7회에 그 건국대학교 한상희 박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앞으로 유진자 시대, 생물학 시대가 열립니다. 우리나라 밀을 가지고 미국 사람이 가져가서 들판에 뿌려가지고 비행기로 무장을 하고, 우리나라 까만 소를 가지고 일본 사람이 가져가서 화우라고 해서 세계에서 가장 고기 맛이 좋다는 거, 우리 한국 까만 소다. 그거를 개량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청도 소산을 우리나라 이기고 간다. 우리 건 있는 걸 뺏긴다. 우리 걸 무시해가지고. 마찬가지로 우리 진돗개 지금 조금 아까 물은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봐요. 아, 견종 표준을 세우고 진돗개 견종 표준 체계적으로 관리가 원칙이 된 시기와 혈통이 고정돼가 나오기 시작한 내가 시기. 왜 이분들 들으라고 한 얘기야? 예.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기주견과 잡종을 시켜서 백구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80, 90%가 다 잡종이 됐어요. 아직 숨어서 토종을 기르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럼 그 안놈 하나, 순놈 하나야. 그러면 엄마하고 아들 있을 수가 있어. 그럼 많이 기를 수가 없어. 나라에서도 자꾸 정책적으로 못 기르게 하니까 기단 두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여자 대통령이 내가 걔를 줬는데 안 놈을 줬어. 지금도 친하지만 그분이 정부 다니니까 안 다녀. 비서식인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아 아끼다 잡종한테 예쁜 붙일 수가 있어. 그러니까 누굴 믿을 수가 있어. 나는 내가 밝은 눈으로 나는 딴건 아는 게 없다. 진돗개 자신 있다. 요 순종으로서 지금까지 내가 여기서 농장에서 서울에서 20년 저 시골에서 20년 내 동생이 20년에서 모르 지나했지만은 딱 올리면 사람들이 내가 어릴 때 우리 할아버지가 기르던 거다. 며칠 전에도 여기 조선영 씨라고 광명 계신 분이 오셔가지고 나는 뭐 무안에서도 사고 뭐 여기 총재도 가졌지만 아 걔들 다 버리고 여기까만 기른다고 그랬었네. 그거는 여기다 걔들 기분 나쁘다고 홈에다가 내안 올리려고 이름 빼라고 그랬어. 누구 건 누구 건 빼라. 남의 건 말할 필요 없고 어떻든 간에 이놈들은 댕기면서 우 총재가 줬는데 뭐걔 똥을 먹니? 똥 먹어도 진돗개야. 우리 똥 먹였어. 뭐 자기가 훈련시키던가 그것 때문에 그냥 내고 뭐 다이기도 안 되고 하려고 주먹을 대고 폼잡대고 어디서 건 놈이지. 걔는 국회의원 걔는 그래도 지금까지 아까 말한 거 노랭이니 그 전에 이건 80 노랭이야. 72년 이영규 노랭이라고 우리나라 1회 챔피언 정민협회도 그것도 내가 실을 받은 거예요. 그게 우리 블랙탕이에요. 누가 전해줬냐? 장영철 우리 협회 고문이 보존한 걸 우리가 우리 협회 천국에 있을 때 순종만 가진 사람들 모아가지고 피검사 해가지고 5만 가지 시작을 했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뭐 우리나라에 노추천할 개가 없어. 국견협회에서 국견협회 회원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국견협회 족보를 가진 사람 그거를 기르면은 그거는 믿을 수 있다고 나는 보증한다. 그걸 가져갔는데 그게 안 좋아. 내가 편성할 거야. 내가 바꿔줄 거야. 내가 지금 드립에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럴 정도로 왜 진돗개 발전을 위해서 그래? 내가 뭐 지금까지는 겸손하게 살아서 나이 70 넘어서 못할 게뭐 있어? 좋은 거 기르면서도 많은 협박을 받았다니까. 뭐 대통령이 가져가시면 네가 왜 좋냐 이 새끼야 왜 네가 좋냐 뭐 누구한테 양보해야지 뭐 우리가 좀 그거 그렇게 비판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 시비 걸지. 그래서 만나서 싸우기도 하고 그랬지만 나한테 덤빈 놈들 다나 보고 있을 거야. 나 이겼냐? 덤비지 마라 이제. 저희도 뭐 그런 걸 한두 번 겪어본 게 아니고 저희 아 그래. 세대에서도 아 지금도 마찬가지로 겪고 있구나. 예. 총재님께서 그 앞에 그걸 먼저 정리를 하자면 국견협회 개만
순종이 아니고 다른 게도 순종이 있겠지만, 있겠지만. 그걸 이제 내 눈으로 본 게 아니니까 추천할 수가 없고. 그렇죠. 네, 일단 내게는 내가 계속 50년을 혈통을 빼서 검사를 했고 계속 다른 그거만 이해를 안 하고 그렇죠. 적도 붙여줘 나 붙여줘 네. 붙여줘 근데 그걸 안 받아. 네. 국회의원 옆에 족보 있고 국회의원 내가 준 거는 도로 받아. 네. 내가 줬는데 기를 데가 없다면 도로 받아. 네. 그 대신 이걸 도로 주진 않아. 왜? 이걸 준다면 내가 키워주는 게 이게 부담스러워. 네. 이건 늘 10년 동안 줬더라도 내중에 네가 필요하면 우리가 딱 물어줄게 이거 받아. 네. 일일이 다른 사람 길을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내게만큼은 지켜왔다 이거죠. 그렇지. 네. 바로 그 얘기를 내가 자신 있게 네. 얘기하고 틀리는 따지세요. 네. 그 총재님께서 진돗개 대통령으로 불리게 된 이유가 있는지. 아.